자, 일단은 그러면 그 효율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. 일단은 아무나 이제 마리오든 뭐 마리오를 하죠. 뭐 마리오의 아 스킬 트리 말하고 무기 받고 싶은데 무기 선택을 해서 마리오를 제일 약한 거를 장착시키겠습니다. 완전 맨 처음에 나왔던 거죠. 자, 그리고 이거를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목표 지점 도달. 대한 턴수는 1. 아까랑 똑같은데, 이번에는 마리오가 그냥 옆에 있는 얘를 좀 때려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래빗이랑 뭐야, 요시가 움직임을 써버렸거든요? 그게 약간 전큰 요양이라고 생각해주고. 되네, 이렇게 하니까 되네. 자, 그리고 맨 아까째 보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하면 딱 저절로 두 개가 되네요, 지금. 그리고 마리오를 밟고 가면 된다. 오케이. 오케이. 와, 아니 저는 딱 치고 나서 되는 거는 몰랐는데, 그래도 뭔가 해볼 만하다 싶어서 했는데 딱 되네요. 자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마리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쳐주기 때문에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. 이제 적 차례죠? 오잉? 오잉? 어,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는데. 이렇게 또 실패하는군요. 자, 그러면 깨기 직전까지 그 돌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럼 아까 실수를 보완해가지고 이제 다 잡아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내고, 자, 한명 추가요. 그리고 망치로 잡아놓고, 어? 아, 망치 말고 바츠카로 잡아놓고 빠야. 그리고 이제 점프하면 이제야말로 진정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저기 저를 때려주기. 빨리 때려줘, 나를 때려달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들어가. 오, 아슬아슬했네 이것도. 그래도 아슬아슬했지만 전투 완료. 약간 이거는 좀 수수께끼 요소가 많아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슈퍼 이펙트 난투를 완료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은, 자, 이 녀석 S특별 챌린지 S2 최고 오름 팔랑쿠스의 싸움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머드 처치 제한 턴수는 3. 하나 둘셋넷 다섯, 어? 뭐 12명? 12, 10, 16? 20만이네요? 와, 진짜 많다. 일단 알겠습니다. 뚝 치고, 이쪽까지 못 오니까. 아, 잠시만요. 이거 레비드 마리오를 좀 제대로 사용할 것 같은데. 레비드 마리오 이거 타가지고, 아, 이쪽까지 오는구나. 이쪽까지 오고, 오케이. 그러면 일단은 마리오가 얘를 툭 치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한 대, 투 대 때려주고 아래로 내려가지고, 마리오를 점프하고. 아, 점프 안 되네. 어, 발, 왜 발, 아, 잡지 않아서.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잡아놓겠습니다. 얘네 다 망치. 망치를 다 잡으면 이제 한 대, 두 대 들어가고, 세대 점프하고 이쪽으로. 제가 뭘 노리는지 아시는 분은 마리오의 천재입니다. 자, 이렇게 내려가지고
점프. 레비드 마리오의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점이죠. 자석 댄스 사용하고 망치로 여기 인원들을 다 잡겠습니다. 후펠도 엄청나게 했겠죠. 이거 만약에 다 후펠 했다면 일단은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는 아니랍니다. 솔직히 이건 상관없어가지고. 근데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죽으니까 한 대, 두 대 로켓을 먼저 쓸까? 로켓 발사! 그래서 떨어져도 상관없어. 왜냐면 나는 피가 많으니까. 그리고 이제 한 대, 두 대. 그리고 아래로는 못 내려가죠. 뻥이야, 뻥이야. 어차피 3턴 안에 때리면 재밌으니까 이 피치는 이 위에 있는 애들만 위주로 잡고 이제 마리오가 용의 눈빛 사용해가지고 위에 있는 애들을 한두 명씩 죽여주고 하겠습니다. 이러면 이제 한 명 더 같이 댐질 없겠죠? 아야, 아 깝다. 죽었으면 딱 최고인데. 아니 어차피 다음 탄이 죽어가지고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얘는 예쁘쿠. 자, 저 우프긴 하네 저거는. 이제 쟤네들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줬으니까. 어? 아 안되네. 사거리가 안되나봐. 자 움직였죠? 저거는 죽었죠? 안돼. 시간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. 어? 뭐야? 칠 수 있어? 안돼! 칠 안돼! 아 불단지 안돼! 마리오까지는 안 당한 게 다행인데. 자 그래도 마리오가 위에 있는 얘들을 이제 아 망치 썼구나. 뭐 하나씩 잡아놓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? 근데 뭐야, 두 마리 있었어? 아이쿠, 그건 몰랐네. 자 일단은 얘네들 한 대, 두 대 치면 딱 죽기 때문에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치고 조금 뒤로 빠지겠습니다. 피치도 죽으면 좀 싫어요. 둘 그리고 셋. 피치가 딱 지금 사거리적으로 죽는 사거리인가 아닌가. 딱 피했죠? 아니야. 잠시만요 여러분,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일단은 이렇게 다 맛있게 코인 냠냠냠냠냠냠 하고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올라가고 한 대 치고. 아 이거 기다려봐. 이거 공격력 올려놓은 상태에서 하면 한 방으로 죽지 않을까요? 자, 아 무기 피해 20%? 아쉽다. 일단은 치고 때려봐. 상관없어. 빠야. 그리고 자 지금 그럼 상대가 얘밖에 없죠 지금?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만약에 한 탄이 더 없었다 하면 큰 위기였는데. 오나. 오케이 수고했어. 너는 내 밥이야. 그래서 밥을 잡았습니다. 자 전투 완료. 따단. 자 팔랑크스의 싸움 특별 챌린지 S2를 완료했습니다. 재밌었네요 이번에는. 자 그러면 이제 제2왕국에서의 특별 챌린지를 마무리했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